이럴 수가. 이럴 수가. 안 돼! 끊겼다네! 제가 입 밖으로 내민 그런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버티지 못했어요. 우리 어플이, 네이버 브이앱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끊겨도,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관없어요. 저는 거기에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재밌게 놀 거예요. 예. 오늘 한번 댓글 한번 계속 봐볼까요?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런 댓글이 있어요. 호비 오빠, 다음 실검 1위 했는데 알고 계시나요? 실검 1위를 했나요? 제 생일이라고? 이야, 이거 대단해요, 이거. 역시 제이홉 효과랄까? 아, 정말 부끄러워요. 다시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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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영어를 몰라갖고. 아, 또 한류 스타상, 어제 또 가온차트에서 한류 스타상 받은 게 여기서 또 이제 또 티가 나요, 여러분. 아,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은 해외 팬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댓글을 또 써주시고 계세요. 짱짱짱짱. I love you! 아, 이거 하나 읽을 수 있네요. I love you! 이야, 좋아요. 어허! 오빠, 메이플은 어때요? 메이플이요? 내가 메이플을 할 줄을 모르는데. 진영이 잘해요, 진영이. 나는 약간 대결 구도에 있는 그런 게임들을 잘합니다. 사실, 제가 원래 굉장히 축구 게임을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숙소에서 B랑 같이 축구 게임을 합니다. 근데 B가 항상 저한테 져요. 아, 정말? 그러면 제가 항상 놀립니다. 넌 나한테 안 된다고. 크으, 더 연습하고 오라고. 비는 속 터지죠? 에? 나한테 축구도 지고, 어? 방도 내가 또, 아, 또, 우리 방 룸메이트에서 제가 또 리더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아주 꽉 잡고 있어요. 어? 다제손 안에 있습니다. 어? 지민, 비. 그렇습니다. 아, 지금 거의 한 5분 정도 지났나요? 지금 다들 카트라이더 받고 있겠지? 똥똥똥똥똥똥똥똥. 지금 막 댓글들이 막 카트 설치 얼마 남지 않았다. 부들부들. 비읍디긋 비읍디긋을 보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호바 어디 있니? 내 목소리 들리니? 저 여기 있는데요. 잘 들리세요, 여러분? 짱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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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원벌스 장난 아니죠? 부끄러워, 부끄러워, 부끄러워. 오빠 혼자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 거면 귀엽네요. 저요? 제가 좀 환기염하죠. 제가 또 진짜 잘해요, 제가 게임을. 여러분 오늘 기대하세요. 예? 오늘 엄청난 그런 제가 준비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자, 이쯤 되면 뭔가 설치가 됐을까요? 그럼 저도 슬슬 한번 우리 게임을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링! 게임 시작 버튼을 눌렀어요, 저도. 와우, 지금, 자, 봐보시면. 똥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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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기. 와, 갑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예. 장난 아니죠? 풍선도 장난 아니고, 저 오늘 준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예? 그래도, 한번 끊겼는데도 불구하고, 14만 명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고요. 지금 댓글들도 23만 개가 넘어가고 있고, 야,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카트레이더 소리 장난 아니야. 어우! 좋아. 예. 아하. 재밌겠죠,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자, 기대하세요, 여러분. 갑시다. 저도 이 게임을 정말 오랜만에 해 가지고 뭔가 헷갈려요. 그렇죠? 어때요, 여러분? 지금 준비되셨나요? 준비됐나요? 댓글 준비됐으면 댓글로 준비됐어요라고 한번 이렇게 다들 써주세요. 오빠 카트라이더 잘해요? 사실 좀 걱정되긴 합니다, 여러분. 네.
알러보시기. 으아, 왜 저렇게 귀여운지. 어, 레디!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와우. 지금 다들 준비되신 것 같아요. 정말 준비된 건가? 어? 오케이. 어, 푸사도 제이홉이네. 와, 60. 아, 무슨 무한감동. 오케이. 어, 준비 완료. 지금, 어, 됐어요. 어, 뜨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정말 재밌게, 자동차 게임,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특별한, 그리고 대박 경품. 진짜, 어디에서도 받지 못할 그런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만약에 이기면, 그 선물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꼭 이겨야 돼요. 지금 다 개인전인데, 네. 8명을 초대할 수 있고요. 한번 방을 일단 만들어 볼게요. 제가 멀티플레이 해가지고, 따다다다. 여러분, 또,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은 아이템전과 스피드전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 무슨 좀 카트 좀 해봤다는 사람들은 막 스피드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실력은 아이템이에요, 여러분. 아이템을 잘 써야 돼요. 인생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첫 번째 게임은 제가 아이템전으로 한번 방을 좀 만들어 볼게요. 또, 이게 제가 몰랐는데, 또 이렇게 아이템전을 누르면 되게 네 가지 다양한 그런 게임 모드가 떠요, 여러분. 장난 아니죠? 아이템 개인전 가장 빠름 그런 채널로 제가 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을 만들면 아무 사람이나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지 못하도록 제가 방에 비밀번호를 걸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못 들어와. 하지만 힌트는 드릴 거예요. 힌트가 굉장히 쉬워요. 저희 팬이시라면 분명히 한 1분도 안 돼서 들어오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카트라이더가 실검에 떴대요. 야, 이게 바로 제이홉 효과입니다. 제이홉 효과, 여러분. 에? 좋아. 자, 그럼 한번 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템전 먼저예요. 아이템 개인전 가장 빠른 강화 적용, 뭐 이 채널이 있네요. 그걸로 와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방 이름은 뭘로 해볼까? 방 이름 뭘로 해볼까요? 방 이름 추천받아요, 방 이름. 아니, 호바도 실검에서 떴대요. 저는 실검보다 여러분의 그 사랑과 그 실검에 올라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무한 그런 검색을 더 정말 사랑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래서 방 제목 추천받아요, 여러분. 호비의 카트 아미 들어와. 아, 뭐 할까? 아하, 달려라 방탄. 아, 달려라 방탄. 지금 나의 그 호비랑 놀자니까 그러면 달려라 호비로 해야겠다. 달려라 호비. 여러분, 방 제목은 달려라 호비예요. 달려라 호비. 달려라 뛰고 호비. 어, 예! 어, 예! 까지. 자, 방 인원은 8명이고요, 여러분. 비공개 방을 하겠습니다. 자, 비공개 방 힌트를 드릴게요. 잠시만요. 오케이. 자, 일단 방을 만들고. 자, 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전이고요. 아, 재밌겠다. 나 지금 처음 해보는데. 자, 여러분, 힌트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달려라 호비 5의 게임 준비 중이고요. 자, 비밀번호 힌트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첫 번째 머스터 날 플러스 제 생일 플러스 호비가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온 날은 입니다, 여러분. 지금 빠른, 예, 빨리 이렇게 따다다다다 해가지고 여러분 방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 비밀번호, 아,
빌보는 내 자리에요, 내 자리. 내 자리까지 힌트 드릴게요, 내 자리.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오빠 우리 수학 못해요, 암상교실. 수학 못한데 지금 아무도 안 들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미들 아니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코비 삐진다. 왜 안 들어오냐?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비밀번호는 내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첫 번째 머스터 날 플러스 제 생일 오늘 플러스 호비가 처음으로 서울 올라온 날. 오! 와 지금 한번 들었어요. 오! 대박 대박. 오! 지금 뭐 면허 보유자님 들어오셨고요. 야, 야 대박. 와! 야 대박이에요. 삼구미님, 야호우님, 자 누구야? 호비 생일 축하님도 오셨고요. 호비 야 지금 바이크 막혔어요. 바이크 막혔습니다, 여러분. 자 정말 대박이에요, 여러분. 자 한번 맵을 정해볼게요. 맵을 이거 맵 어떻게 정해? 트랙 트랙. 자 트랙으로 들어가서 자 어떤 거 할까? 어떤 거 하면 잘했다 할까? 와 대박. 저는 개인적으로 난이도 어려운 거를 좋아해요, 여러분. 아, 뭐가 재밌을까? 어? 내가 놀이동산 가보고 싶었는데 또 놀이공원 맵 한번 해봐야겠다. 놀이동산 스릴 만점 레일 특급 맵을 해보겠습니다. 어? 왜 트릭 안 정해줘? 이거 한다고. 이거 그렇지! 높은 난이도에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이제 한번 게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꿔야 되는데 바꿀게요. 자, 여러분, 자 이제 또 긴장이 되니까 또 매너답게 하이 한번 해줘야죠. 호비 붕붕카님이에요, 제가. 호비 붕붕카. 여러분 준비됐나요? 됐죠? 준비 오키? 반가 반가 떨려서 질 듯. 친구 등록. 아 친구 등록 여러분 친구는 아 그래요 친구 등록 해드릴게. 아이고 뭐, 아 모르겠다 일단 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자 이거 안 돼 안 되나? 바로 시작해 볼게요. 큰일 났다. 잠 지금 오케이. 오 이거 큰일 났는데? 요청무실 어떻게 하지? 야이 상황을 준비를 못했네 내가. 큰일 났어. 여러분! 아! 야, 됐는데? 시시하게. 기다려. 이거, F, 모두 레디해주세요. 제가 F5를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허! 여러분! 오케이! 됐다. 자, 준비됐죠? 저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날뛰기 때문에.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왜 이렇게 다들 잘해? 야 아이템 좀 줘. 아이고 이런 맵이 있어. 아 나 지금 아이템 하나도 못 먹었어. 어떡하냐? 아 희망이 함께님 지금 아 장난 아니네. 스르탄이나 맞으라구? 아자이! 오, 나 지금 방어 있어. 나 지금 아무도 못 써. 나 지금 1등이야! 나 1등이야! 지금 다 공격해. 나 지금 장난 아니야. 엄청난 거 있어. 빠빠. 나 1등 하면 여러분 선물 못 받는데. 큰일 났다. 어? 오케이. 야, 큰일 났다. 아, 지금. 지금 희망이 함께님 잘하시네.
야, 희망양겜님 너무 잘하시는데? 오, 나 1등이야. 잠깐만, 여러분 이러면 선물 못 받아요. 분발해주세요. 어, 야. 와, 시, 와, UFO 쓰기 있어, 없어. 어? 첫눈 쳐. 자, 여러분, 파이널이에요, 파이널. 자, 면허 보유자님이 지금 1등 하고 있고요. 아, 자석 실패. 아, 큰일 났다. 예헤헤! 자, 면허 보유자님 잘하시네, 면허 보유자. 아, 내 거 아이템 왜 먹어? 호, 아, 저기 야호우님, 내 거 먹었다고. 어이? 어, 야, 야, 큰일 났다. 이거 지겠는데? 어, 안 돼! 물풍선 맞아라. 이야! 피니쉬 했습니다, 여러분. 아. 아, 나 완전 잘하는데. 아쉽게도 제가 3등을 했네요. 자, 누구 1등 누구야, 1등? 1등 누구야? 야! 면허 보유자님! 야, 면허 보유자님께서 1등을 하셨네요. 야, 여러분 축하드려요. 면허 보유자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야, 이거. 당신은 정말 행운의, 여잔가 남잔가 하여튼. 행운의 럭키, 맨이에요. 맨 거리에요. 네. 아이고, 친구 요청이 계속 들어오네. 자, 다시 한번 제가 색깔로 잡아보겠습니다. 짜자자자자자, 찌찌찌찌찌. 자, 면허 보유자님이 1등을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축하드리고요. 면허 보유자님은 저희 이제 공식 카페죠. 팬카페 아이디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정말 제가 엄청난 이제 한 번 더 할 거예요. 한 번 더 하는데 그 판이 끝나고 제가 엄청난 그 경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면허 보유자님은 꼭 다음 카페, 저희 팬카페 공식 아이디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그렇죠. 자기 이름과 이제 뭐 어디 사는지 그런 거를 저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면허 보유자님 알겠어요? 답해주세요, 여러분. 면허 보유자님 답해주세요. 아, 지금 면허 보유자님께도 초대가 계속 와요. 친구가 와서.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이템전이 끝났고요, 여러분. 자, 일단 이거 어떻게 나가냐, 이거. 이거 큰일 났다. 나가기가 힘드네, 이것도. 큰일 났다. 이거 한번 잡아주시고요. 면허 보유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게임 즐겨주신, 누구냐? 야호우님, 호비 생일 축하님, 희망이 함께. 아, 그리고 이거 가려져가지고. 삼구미님, 호비길님, 342768님도 정말 축하드리고요. 면허 보유자님은 꼭 다음 카페, 메일 아이디로 보내주세요. 꼭. 정말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아, 초록 두 개네. 아, 좀 하네. 잠깐만, 나가야겠다. 어떻게 나가야 되지? 자, 제가 이렇게 돌릴게요. 자, 셀카보드. 자, 오케이. 자, 이거 어떻게 나갑니까? 큰일 났다, 이거. 이거, 네. 자, 어떻게 나가야 되죠? 큰일 났어요. 나갈 수가 없어. 아,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 천재다, 천재. 아, 천재인가 봐. 자. 자, 무한 클릭! 이거 안 나가죠? 큰일 났어,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친구 등록 요청 좀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게임을 못해. 큰일 났다. 아, 일단 이걸 제가 한번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 일단 이거를 게임을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게임을 종료를 하고 작업 관리자로 들어가지고. 아, 내가 또 전문 프로.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자, 여러분. 아유, 힘드네요. 야, 이렇게 많은 게임 유저들이 들어올지는 몰랐네. 우리 V앱을 시청해주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봐요. 제가 다시 들어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셀카로 돌려도 될까요?
자, 정말 여러분의 큰 사랑 덕분에 네. 오, 실검이에요. 실검이래요. 와우. 감사해요, 여러분. 자,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여러분, 친추가 너무 많이 와요. 제가 뭐 할 수가 없어요. 에? 정말 재밌네요. 자, 여러분. 아까 또 면허 보유자님이 이렇게 1등을 해주셔서 또 엄청난 상품을 또 받아 가셨어요. 상품은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스피드 전화를 할 건데, 여러분, 또 카트라이더 하면 진정한 실력은 스피드전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제가 한번 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게임 시작 그만하라고. 자, 한번 방을 만들어 볼까요? 따따따따따. 자, 스피드전입니다, 여러분. 스피드 개인전으로, 아, 스피드 개인전, 그렇죠, 스피드 개인전. 요걸로 제가 만들 거예요, 여러분. 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만들기. 자, 또 이제 진짜 카트의 실력은 스피드전에서 나온다고 제가 방 이름을 뭘로 할까요? 또 방 이름 추천받아요, 여러분. 방 이름 추천받아요. 지금 설정 들어가면 된다는데? 들어볼까요? 게임 설정이 들어와서 아하 따따따따따따따 없네? 뭐가 없는데? 일단 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스피드 개인전 무한 부스터로 자 방을 만들게요. 방 이름은 뭐 할까? 호비 런런런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비 런런런 호비 런런런 방 인원은 8명이고요, 여러분. 비공개 방입니다. 자, 비공개 방으로. 오! 대박이야, 지금! 대박이거 아, 장난 아니다, 지금. 제이홉 실검이에요, 제이홉 실검. 장난 아니야, 예! 아하! 아나. 자, 여러분, 제가 비번을 지금 할 건데, 이제부터. 자, 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떠던. 자, 만들었고요. 자, 만들었습니다. 방을 만들었고요. 제가 힌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힌트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지만서도 뭔가 어려운 그런 비번이에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비밀번호 힌트는요.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Hop on the street입니다, 여러분. Hop on the street. 바로 Hop on the street이 처음 공개된 날! 공개된 날짜입니다. 비밀번호는 네 글자이고요. 자, 야, 이거 진짜 진정한 호비호비 팬이라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오네. 큰일 났네. 없네. 떼떼떼떼떼떼.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비밀번호는요, 들어왔어요. 호본더스트리 처음 공개된 날이에요. 진리의 문님이 들어오셨고요. 야,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좋아. 다 들어왔어! 예! 야, 지금 차들 장난 아니다. 막 지금 오토바이도 있고 장난 아니야, 다들. 왜 이렇게 좋아? 자, 여러분. 또 진짜 카트의 그런 뭔가 카트의 이름. 응? 카트의 본 게임답게 스피드전. 맵도 중요하죠. 우리 무슨 맵을 해볼까요? 아까는 진짜 어려웠어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어떤 맵 해볼까요? 어떤 맵 추천 받아요? 맵 추천? 맵 추천? 재밌다. 어려운 거 해달래요. 지금 여기 계시는
많은 여러분들이 8명의 7명이죠. 7명의 우리 게임 유저분들 다운일 광산, 광산 할까? 광산? 그리고 나도 어렸을 때 그 광산 많이 들어봤는데. 광산 여기 있다. 와, 이거 야, 이거다. 야, 이거야. 그냥 자, 엄청난 거 돼 있습니다. 엄청난 거 여러분. 바로 맵 이름은 광산 꼬불꼬불 다운일이에요. 꼬불꼬불. 자,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아주시고요. 자, 돌릴게요. 이롱. 아이고. 자. 자, 준비. 준비됐음. 됐음. 가봅시다. 뭐야, 방장 바뀌었어. 아, 방장 바뀌었어. 아, 그러지. 뭐, 상관없어요. 아, 스피드전. 고! 당신들은 호비 붕붕카를 따라올 수 없을 거야. 오예. 어, 지금, 야, 저 돼지 왜 이렇게 빨라? 돼지 578. 돼지 578 왜 이렇게 빨라? 오, 야. 맵이 왜 이래, 이거? 맵이 왜 이래? 맵이 왜 이래, 이거? 아, 님! 아, 시크릿님! 길막 하지 마세요! 아, 길막, 대박이네, 저. 따따따따따따 띠도도 도로도도. 자, 부스터 쓴다잉. 부스터 쓴다잉. 부스터도 못 빠졌네. 지금 다 빠지고 있어. 아, 이 맵 잘하는 사람들이네 다. 빠빠빠빠빠빠. 큰일 났다. 나 2등이야. 지금 저 사람 따라잡을 거야. 지금 로홈님이 지금 1등이에요. 죽었어. 어, 지금, 돼지 578, 돼지 578, 저 돼지, 저거. 아우, 저 돼지. 저 돼지 뭐해? 지름길은 옳지 않아요. 아, 지름길을 선택했어요, 저 돼지님은. 이런 어려운 맵에서는 지름길이 쥐약이에요, 여러분. 아, 뭘 모르시네. 나도 지름길. 나 지금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 로움님? 아, 빠르다. 잘하시네. 와. 딸 수 있어. 엄마. 자, 아, 2등으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아, 야, 로움님 잘하시네. 그럼 카츠도 해본 것 같은데? 혹시 무지개 손가락? 아, 손가락이 참 좋네. 그래? 응? 그렇습니다. 아, 로움님께서 지금 1등을 했어요. 와, 대박. 님, 대박임. 쩐당. 생일 축하해요. 아, 나도 고마워. 자, 로움님이죠? 자, 로움님, 축하. 자, 그렇습니다. 로움님은, 그렇습니다. 공카 아이디. 아이고. 그렇습니다. 공카 아이디로 보내주세요. 자기 어디 사는지, 자기 이름은 무엇인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지금 제가 또 간단한 대화를 좀, 진짜 떨렸대요. 아, 그래요. 그 맘. 알아요. 축하드려요. 오빠 저 땀나요. 땀나겠죠. 나도 손 땀나는데 지금. 야, 너무 떨려서 실수해가지고 진 사람이 말이 많네요. 저 돼지 578님 돼지 저거. 아, 저 돼지 저거. 아, 저거 저 시크릿님 나 길막했다고. 아우. 여러분 여튼 로움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공카 아이디로 보내주시면 정말 제가 또 엄청난 상품을 가지고 올게요. 안녕! 축하해. 응? 축하해. 나가자. 자, 야, 이렇게 두 분의 누구였죠? 면허 뭐였냐?
그렇죠. 면허 보유자님과 로우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아, 자, 축하드려요. 제가 사실 어떤 선물을 준비했냐면요. 진짜 별거 아닙니다. 진짜 별거 아닌데. 제가 그 두 분께 제 손편지를, 제가 직접 쓴 손편지를 여러분들께 직접 보내드리려고 해요. 면허 유보자님과 그리고 로움님께. 제가 또 악필인데 저의 악필을 보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두 분께는 정말 손편지, 저의 마음이 담긴 손편지를 정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하드려요. 내가 진짜 진짜 혼을 담아서 쓸게요. 편지 기다려주실 거죠? 캬, 그렇습니다. 자, 한번 우리 한번 또 댓글들 한번 좀 봐볼까요? 따따디따따따따따따따따 돌렸고요. 셀카 모드로 돌렸고요. 한번 댓글들을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하래요. 어? 지금 반응들이 지금 폭발하는데 지금 한번 더 하라고? 나도 하고 싶다. 야, 한번 더 해요, 여러분. 원해요? 원투예요, 여러분? 원투 하는 거야? 하하하. 지금 대박이에요, 대박. 한번 더 하라고 난리야. 한번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거를 또 예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두 번을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할까봐 굉장히 또 카트라이더를 막 이제 나도 하고 싶어서 안 달라 있는데 제가 또 갑자기 여기까지입니다 하면 또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약간 섭섭하기도 하고 나도 하고 싶은데 벌써 끝나? 약간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초특급 게스트 한 명 모였어요. 호번드 3에서 제가 게스트가 있었는데 그 이제 호비랑 놀자에도 게스트가 또 빠질 수가 없죠, 여러분. 바로 게스트 아찌메. Happy birthday to me. Happy birthday to you. 아, 지민 씨. 예. 제가 뭐 축하드립니다. 아우. 레몬 형한테 연락이 왔는데. 네네. 제이홉 형. 네. 실금 1위 올랐다고. 아, 정말요? 예. 올해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아, 제 올해 소망. 브이앱과 제이홉이 이렇게 싹 올라오더라고요. 아, 정말요? 아, 진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 실검. 덕분에. 예, 지금 실검 1위도 하고 지금 여러분들과 재밌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와, 자. 친구한테 카톡이 왔는데. 네네네. 와. 장난 아니라고? 키자마자 시끄럽노라고 하세요. 아, 진짜요? 아하! 여러분. 예? 호비랑 놀자는데 시끄러워야지. 놀아야 되는데 시끄러워야 돼. 제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지민씨, 카트라이더 좀 할 줄 아세요? 우리 자동차 게임 붕붕카 할 줄 아세요? 제가 중학교 때. 네네네. 조금 해봤는데. 네. 벌써 안 한 지 8년이나 됐어요. 아, 진짜요? 중학교 1학년 때 좀 했으니까. 네. 거의 8년이 됐는데. 네. 그래도 제이홉 형보단 잘하지 않을까? 나보다 잘한다고? 네. 잡아, 나 열받았어. 여러분. 팀전 갑니다. 여러분, 팀전 갑니다, 여러분. 나 오늘 개인전 하기로 했는데, 팀전 갑니다, 여러분, 팀전. 자, 제이홉 팀 대 지민 팀이에요, 여러분. 나 지금 바로 방문한다. 너 빨리 들어오세요. 알았어요. 들어오세요, 빨리. 자. 제가 빨간색 할게요. 나 이상한 방 들어왔어. 어떻게? 나가. 네. 자, 여러분. 제이홉 팀 대 지민 팀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방 만들겠습니다. 나 바로 방 만들 거야. 어떻게 할래요? 남자라면 아이템전 아니겠어요? 남자는 스피드죠. 아이템. 오늘은 호비랑 놀자이기 때문에 아이템 할 거야. 아, 결국 아이템 할 거면서 왜 아이템 할 거야, 나. 자, 아이템. 팀전입니다. 가장 빠름 강화 적용 채널에서 제가 방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들어갈게요. 잠깐만, 일단 방을 만들고요, 잠깐만. 방 이름은 뭐 하지? 방 이름. 지민이 뿡뿡. 지민이 뿡뿡? 예. 지민이 뿡뿡. 지민이 바보예요. 자, 비공개 방으로 제가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떤 비밀번호 할까? 오케이. 이거다. 같이 하기가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지금 들어오세요. 아무것도요? 비번 아세요? 네, 알아요. 뭐죠? 저도 팬분들이랑 같이 할게요. 마치 한다고요? 네, 팬분들이랑 같이 할게요.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나 진짜 할 수 있다고? 야, 너 못 들어오면 어떡해. 너 못 들어올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못 들어올 수밖에 없지. 어? 알겠어요. 아니, 못 들어올 것 같은데, 너? 너 100%야. 나 자신 있어요. 자신 있다고? 네, 문제 내보세요. 문제 내보라고? 오케이. 내보여요.
문제는 네. 뒤에 힌트는요. 지민이랑 저랑 처음으로 되게 다툰 방탄밤 영상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용이 제가 지민이가 저 대신해서 그 출석 카드죠. 출석 그 사진을 먼저 찍었어요. 그게 방탄밤에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들어왔는데? 너 벌써 너 지민이 똥개님 누구야? 지민이 똥개 누구야? 지민이 똥개. 아, 지민이 똥개 접니다. 지민이 똥개 님입니까? 들어왔어. 야, 어디 바로 들어오냐, 너. 아, 대단하시네. 어? 자, 여러분. 지민이 똥개 들어왔습니다. 방탄밤 영상인데 저랑 지민이랑 이렇게 야, 들어왔어. 야,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 들어왔는데, 지금. 근데 그 방탄밤 날짜예요, 날짜. 날짜야, 내가 날짜를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분 어떻게 들어오셨어? 잠시만. 오, 야. 호석 오빠 음악 들어왔어.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 저기요, 이 뭐야, 너 이름 뭐야? 너 이름 뭐야? WJH. 뭐. 저 호비라타타 들어왔고요. 잠시만. 보니까, 여러분 보니까 차가 다 비싸네. 이거 다 빨리 기본차로 바꿔요. 야, 기본차 바꿔. 우리 안 한 지 오래됐으니까, 에이. 당신들은 기본차로 하세요. 기본차 하세요, 기본차. 바꿔요. 이 비싼 차에 돈 많이 넣었네. 나 이거 방장 바뀐다고, 이거. 잠깐만. 공부하란 말이에요. 이런데 돈 쓰지 말고. 자, 기본차로 바꾸세요. 기본차로 바꾸라고. 너 매지컬 너. 매지컬 기본차 바꾸라고. 황금 붕어 타고 있지 말고 기본차로 바꿔. 야, 근데 우리도 기본차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우리는 핸디캡. 못하니까? 착하다. 착하다. 바꿨어. 너 자, 정비중. 뭐 바꿔, 레몬님, 정비중 들어왔고요, 정비중. 너 제 WJM 너 바꿔, 빨리. 너. 바꿔, 너 바꿔. 너. WJH 너 바꿔. 9547 바꿔, 너 빨리. 기본차 어케 바꿔요. 처음 해본 게. 야, 희망이 색좀 처음이구나, 너. 잠깐만, 너 손가락 너 5개네? 너 처음이구나. 너 빨리 바꿔. 아, 이게 기본차 아니에요? 아니, 몰라요, 저는. 안 한 지 오래됐어. 아, 이거예요, 맞아. 레몬님 카로 바꾸세요. 레몬님 카. 희망이 생충 너 못하는 척 하지 말고 빨리 저걸로 바꿔. 너 안 바꾸면 너 퇴장시킬 거야. 너 안 바꾸면 퇴장, 너. 이거. 공장인데? 이거, 자, 희망이 생충님, 옆에 들어가면, 뭐냐, 마이룸이 있어요. 공장 아니 뭐냐 아, 보세요 뭐 튜닝인가? 어떻게 들어가냐? 아니 몰랐어 그냥 해요 그냥 자 그냥 합시다 나도 몰라 아 잠깐만 그래요? 지금 여러분 또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트 지금 2천만 개가 넘었어요 2천만 개입니다 여러분. 이거야 뭐 바꿨어 그래 그거야. 네. 근데 나는 비싼 차 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못하니까. 네. 너인 잘하니까. 자, 지금 다들 기본차로 바꿨고요. 좋아요. 자, 호비 라다타. 아, 이분 진짜 바꿔주시지. 호비 라다타. 야, 호비 라다타 바꾸라고 해봐. 쳐서. 안녕, 얘들아. 야, 호비 라다타님 바꾸세요. 지금 다 바꿨다고. 호비 라다타님 바꾸세요. 고양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님? 똥똥똥똥. 미련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꿔요? 나도 몰라요. 알아서 바꿔보세요. 야, 호비라타타, 너 안 바꾸면 퇴장에 너무하지 않냐? 바꿨어요. 김홍카드 바꿨고요. 자, 여러분 준비해주세요. 자,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거 카메라 받아주시고요. 자, 바꿀게요. 자, 바꿨어요. 자, 오케이. 자, 갑시다. 준비되시죠? 시작! 자, 지민이 팀인데 제이홉 팀입니다, 여러분. 잘 준비됐죠? 지금 우리 팀 장난 아니야, 지금. 지금 캐릭터 장난 아니야, 지금. 제 여우 봐봐, 여우. 갑시다. 고. 아, 지금 랜덤 맵 했어. 맵 안 정했어. 야, 맵을 안 정했네. 야, 뭐야. 야, 바나나 걸렸어. 야, 바나나 걸렸어. 야, 봐줘. 야, 안 되겠다. 나 길막 할게, 길막. 우리 팀 나 길막이에요. 어디서 길막해야 되지? 저기서 길막해야 되나? 여기서 길막해야 돼. 자, 나는 1등을. 야, 매지컬 잡아. 매지컬. 안 되겠다. 나 길막 모드다. 이렇게 된 거다. 못 이긴다. 호석 오빠 의학 쟤 뭐야? 쟤 진짜 못한다. 쟤는. 너 뭐냐 너는?
자, 나는 우리 팀 믿겠어. WJH님 나 믿겠어. 나 지면 진짜. 오, 2등, 2등, 2등. 좋아. 매직아, 매직아, 내가 길바, 길바. 아, 못했어, 길바.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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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비켜줘야 돼. WJH 비켜줘야 돼. 야, 야, 어우, 나. 오, 야. 아. 아, 야, 야. 야, 나, 아, 나 우리 팀 길바했어. WJH님이 좀 따라와요. 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 아! 나 길막할 거야. 아이씨. 매지컬렛, 매지컬님 내가, 매지컬님 내가 막을 거야.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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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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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애구중이 타버렸어. 나 막아야겠어 이거. 어 지금 어 아씨. 아 매지컬님이 이겼어. 아 어떡해. 아 WJH님 진짜 잘했었는데. 그래도 아. 그래도 나 3위에요. 형 몇이에요? 나는 야 진정한 팀워크라면 어? 길망모드라는 게 있어. 야 7초 차이. 어 뭐지? 어 나도 못 들어갔어요. 아 그래? 응. 정말 못한다 나도. 나? 아 형보다 잘하지. 형 우리 스피드전으로 해야 돼. 남자는 스피드전이라고? 안 돼. 우리 1등 누구죠? 1등 누구야? 아 남자는 스피드전인데. 네, 매지컬님인가요? 매지컬님? 나요. 축하드려요. 형, 나 레벨업 했어요. 레벨업 했다고? 네. 야, 너는 왜 레벨업이냐? 나는 안 하고. 손가락 4개. 여튼, 정말 축하드리고요. 우리 매지컬님도, 우리 블루팀, 야, 블루팀 이겼는데 뭐 좀 해봐. 어, 블루팀 이겼어요? 자, 블루팀 이기신 분들은, 손편지 3명 다 갈래? 자, 손편지. 아니, 야, 지민이의 손편지. 주소와 네. 이름을 남겨주시면 네. 제가 그렇죠. 제가 집으로 사랑 보내겠습니다. 아이 뭐래. 여러분 공카 아이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우리 지민이의 손편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석오빠 의왕님과 매지컬2008님 그리고 레몬님 꼭 공카 아이디로 보내주세요. 알겠죠? 계획에 없던 이름 만드세요. 아 왜요? 지민팀이 이겼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난 집에 찾아갈라 했지. 형이 손편지만 얘기하길래. 아니에요. 우리 지민이의 마음 담긴 이 손편지가 필요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네. 누구야? 호석오빠 의왕님 레몬이라 이거 누구야? 매지컬 2008 너는 네. 너는 뭔가 돈을 많이 썼으니까 너를 안 보내줄래. 이거 아이템이 되게 많아.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보내주시고요. 야 자 이게 끝이에요? 네? 이게 끝이에요? 끝이에요. 넌 아쉽죠? 자, 셀카 모드로 바꿔주세요. 어, 자. 아, 진짜. 끝이에요. 아, 진짜 빨리 끝난다. 네. 나 한 판밖에 안 했는데. 게임은 뭐 순식간에 끝나야죠. 저는 세 판 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 공카 쪽지인가요? 쪽지로 보내줘야 되나? 맞나요? 공카 메일!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로, 여러분. 누구 메일로 보내나? 아, 그. 자. 네. 매니저. 자. 메이크업 매니저? 아 회사 메일로. 야 정말 방송 준비 안 됐다 우리. 네. 나 오늘 크게 느낀다. 방송 준비도 더 해야겠구나. 이거 사실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고 이 형이 맞아. 무턱대고 그냥 하고 싶다 해서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왜 나 오늘부터 게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 게임 하고 싶은 어제 저녁에 막 갑자기 떼 쓰는 거예요. 카트라이더 네. 할 거라고. 아 진짜요? 그랬나? 안 그랬나? 안 그랬어요 여러분. 여튼 정말 일단 방을 나가야겠다. 네, 자꾸 네. 추가 친구 추가 오죠? 네, 친구 추가 와가지고 일단 방을 나가고 자 정말 축하드리고요.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블루팀 그리고 레드팀도 정말 축하드리고 야 지금 벌써 하트 수가 2400만 개가 넘어가고 있고 댓글 수는 150만 개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청해 주신 여러분은 37만 명이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제 생일날 또 호비랑 놀자 우리 라이브 V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재밌게 놀아주시고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 아 호비 형 생일이라서 느꼈어요. 네. 아 호비 형이 인기가 많구나. 아 제가 무슨 인기가 많나요? 네 원래 없는 줄 알았죠. 야 이 친구 괜찮네. 네. 네. 아 네. 그럼 이렇게 끝이에요? 아 꺼야 되나 이제?
이제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에요. 벌써 우리가 제가 뭐 아까 처음에 끊겼지만 처음에 끊긴 거 포함해서 거의 한 정작 한 55분 거의 1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아쉽죠. 난 너무 아쉬운 것 같아. 아쉽다고요? 그래서 형님 제가 특별 또 네. 시간을 또 준비했어요. 뭔 특별 시간이요? 아 제가 이거 호비 형 생일인데 네. 아, 제가 한 번도 형한테 생일 선물을 준 적이 없는 거 같아서. 어 진짜요? 예. 네. 네, 오늘 딱 주려고 준비하려고 했어요. 아 진짜요? 그럼 내가 형한테 진짜 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그게 우리나라에 없대요. 근데 뭔데요? 그래서 오늘까지 준비하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딴 거 준비했어요. 뭔데? 아 그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지금 아, 가져와요? 어 나 가져와봐. 지금 가져와요? 나 진짜 궁금해. 이거는 야 내가... 원래 이거 예정 없었던 거잖아. 뭐야 불안하게. 지민이가 선물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어요? 야. 어 지금 진짜 많은 분들이 호바 너가 최고야 지금 저의 형님 별건 아니고 어? 와서 뭐야 마음에 안 들면 버리라고? 야 어떻게 야 어떻게 동생 선물을 버리냐 어? 안 그러니? 뭐야 형님 제가 또 네. 이 형이 옛날부터 또 이 형이 네. 이렇게 또 신발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왜요? 신발을 준비했어요. 진짜로? 짠짠짠짠 이 상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네. 아 진짜로? 진짜요? 내가 오늘까지 준비하려고 내가 모든 지인을 동원해서 가져왔어요. 나 진짜로? 진짜로. 내가 처음으로 내가 진짜로? 또 선물을 또 줘본다 형한테. 이거 준비한 게 아니고? 아 진짜로 이건 진짜로? 사전에 누나들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와 대박. 나만의 특별 시간. 나 진짜 감.. 야 잠깐만 그냥 한번 열어봅시다. 근데 상표가 나오니까 진짜? 아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마음에 준비 됐어요? 뭔데? 마음에 준비 됐어요? 나 됐어요. 아이 뭐야! 너 이 신발이 또 야! 네가 좋아하는 그 스타일의 부츠 첼시 부츠를 아니, 야 뭐야 이거 지민이 너가 산다고 했었잖아. 아 이거 때문에 내가 몇 시간을 고생했는지 알아요? 이거 때문에? 아니 지금 얼마 전에 지민이가 막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짜증을 내요. 가지고 아 지민아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냐. 근데 보니까 뭐 얘가 신발을 구매하고 있더라고요. 가지고 왜 짜증을 내는 거야. 그냥 구매를 하면 되지. 근데 인터넷에 뭐 막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 안 된대요. 가지고 뭐 어떤 신발인데 가지고 아, 내가 사고 싶었던 그런 신발이에요. 가지고 어 야 이거 이쁘지. 야 그럼 형 컴퓨터로 해라 빨리. 가지고 아 그래 제가 하고 있는데 하필 네. 또 이 형이 지나가는 거예요. 네. 형 줄 건데 형이 오고 있어서 아 저 형 왜 지나가는 거야 이러면서 야 나 진짜 이거 나를 나 한번 안아줘 진짜로? 아 한번 안아줘 아 어떡하냐 아. 진짜 나 진짜 무한감동 진짜 나 깜짝 놀랐어 무한감동? 무한감동? 진짜 깜짝 놀랐어 감동 많이 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 성공이네 어? 야 진짜 대박이다 예쁘게 신어줘요 아 지금 나 진짜 나 맨날 신을게 이거 나 공항 갈 때마다 신을게 마음에 안 들면 버리셔도 돼 아, 뭘 버려 미쳤냐 어? 뭘 버려 우리 동생 선물을 알겠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아 마지막까지 또 진짜 행복하게 뭔가 해피 엔딩으로 또 끝나네요 아 여러분 아 진짜 대박 진짜 아 감동 나 말을 못하겠어 지금 정말 이렇게 오늘 V앱을 통해서 우리 많은 여러분들 우리 아미 여러분들과 많은 대중분들이 이렇게 호비랑 놀자를 통해서 재밌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이런 호비랑 놀자 프로그램이 아니죠. 라이브가 정말 뭔가 우리 지민이가 마지막을 또 이렇게 멋있게 또 장식을 해줘가지고 저 또한 너무너무 기뻐요. 아, 나 진짜 감동, 나 땀난다, 심지어.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놀아준 우리, V앱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지민이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지 마요.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오늘 놀아준 여러분 다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사랑해요. 안녕. 홈나잇 하고 지민나잇 해요. 그리고 방탄나잇. 사랑해. 끕니다. 이 화질을 눌러버렸네. 꺼야 되는데. 안녕. 안녕.